달기로부터 키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구름다육입니다. 이번 시간 구름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이 다육은 제가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완전 그냥 혹 반해가지고 바로 구매해간 세스티나 군생입니다. 세스티나 군생은 11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보통 3도 이상 군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은 2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요거 처음에 아마 금방 품절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 녀석 키빈장에서 키워보니 매니아님들이 요 녀석 이쁘다고 칭찬하는 다육이가 바로 세스티나입니다. 요 녀석은요, 각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블랙맵이나 거리대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 블랙맵이나에 얼음각을 지니고 있는 그런 버전이 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샴페인, 자라고사 이런 많은 아가들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세스티나는 여러분들 키우셔가지고 약간 그 무거워지면은 진붉은, 검붉은 색감이 들어오면서 각도 나고 반짝반짝 윤기도 나고 좀 약간 백분도 나고 되게 묘한 녀석이에요. 아주 매력 있는 세스티나입니다. 포트 사이즈 11cm 포트, 3도 군색, 풍성한 세스티나 2만 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뻐라. 롤리폴리 100금 15,000원.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제가 요 녀석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진짜 만족도가 높은 금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7.5cm 풀분에 롤리폴리 100금 목대 나와서 분갈이하기 너무 쉽고 관리하기 쉬운 요 롤리폴리 100금 7.5cm 풀분에 머리밥이 요렇게 많아요. 진짜 우아한 느낌으로 핑크핑크, 요 핑크 너무 사랑스럽죠? 설렘설렘하는 핑크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녀석은 여러분들 미니분에 식재하세요. 미니분에 식재하시고요. 목대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분갈이도 수월하죠. 7.5cm 풀분에 롤리폴리 100금, 하나 키우고 있는데 또 키우고 싶은 롤리폴리 100금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백분 있는 다육이, 진짜 고급스러운 다육이 입고 자라기로 유명한 우리 구름 다육입니다. 버드 사이즈 10cm 포대 라우이 10,000원. 저는 라우이는요, 언젠가는 제가 군생으로 한번 도전할 거거든요. 그런데 요 라우이 지금 10,000원 사이즈 너무 좋아요. 아우, 요 녀석 사이즈 진짜 큽니다. 라우이는 약간 이파리가 둥글납작한 요런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라우이하고 교배된 녀석들이 요 엄마 라우이의 그 백분, 그 다음에 이런 모양, 색감 많이 따라가죠. 포트 사이즈 11cm 포트 라우이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이코 예뻐라. 아, 저 요거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우이는 대품으로 크는 다육이거든요. 근데 제가 대품으로 못 키워서 그렇지 대품으로 크는 녀석입니다. 라우이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뭐야 이거는? 치어바 군생인가? 어찌 이래 예쁜가? 너의 이름표가 어디 갔노? 이거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사장님 소환해야 되겠다. 사장님! 이거 뭐야? 이거.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요 치와와 금 묻은 거 군생 같은데, 이거 가격 얼마예요? 이거 치와와는 맞아요? 예, 이름도 없고 가격도 없는데, 제가 대충 짐작은 가지만, 그래도. 이거 너무 풍성하고 좋은데요? 어디? 어머, 웬일이야. 나 눈이 삐꾼가 봐. 어떻게, 죄송해요. 치와와 금무지 군생 28,000원. 아, 금무지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엄마가 금인데요. 아기들이 금이 안 나왔을 때 금무지라고 표현하고, 금종자하고 사실 이름은 거의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보면은 반쪽이 얘가 지금 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예쁜 금 들어온 녀석. 요거 여러분들, 요 치와와 금무지. 요 금이 어느 순간 전체로 다 들어올 수도 있죠. 엄마가 금이어서 금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요 치어와 금무지 군생으로 왔네요.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넘쳐나는 풍성한 수염 치어와 금무지 가격은 2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우, 진짜 겁나게 예쁩니다. 다음은 띠아모 군생 2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의 띠아모 군생 2만 원인데요. 우리 구름다육의 띠아모 여러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장 사이즈가 큰 버전이 2만 원 군생 버전입니다. 5천원, 아니야, 5천, 7천원, 9천원이었나? 달달달달 묵은 애가 있었거든요. 색감 진짜 너무 이쁜 애기가 있어. 아, 여기 있다. 아직, 자, 8천원. 이렇게 물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각이 이렇게 나오고요. 색감 끝내주죠. 자, 요렇게 물듭니다. 이 애가
이렇게 된다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왼쪽 띠안목 군생을 꼭 저렇게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세요. 요런 커다란 군생 키우시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요 띠안목 군생 보트 사이즈 14cm 보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법 굉장히 많죠? 가격은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정식 소개는 아니고 화이트팜 너무 예쁘죠? 코끝 딱 찍어가지고 요거 화이트팜. 와, 덴트라잼 이렇게 색감 예쁘게 들어와 있는 덴트라잼은 없어. 진짜. 어, 이거 얼마인지 궁금하다. 이따 쇼핑할 때 한번 봐야 되겠다. 덴트라잼. 어우, 너무 예쁘죠? 빨랑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 자, 넘어갑니다. 다음은 꽃별 군생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꽃별. 나 얘 그 전에 본 적 있나? 아, 이게 지금 출하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요 꽃별은요 살짝 입장이 긴 듯 마녀 손톱같이 생겼네. 근데 이름이 꽃별이야. 꽃별 조금 되게 저는 느낌이 이 녀석이 되게 싸납게 느껴지는데 이름 너무 순한 거 아니야? 꽃별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꽃별이 군생으로 왔습니다. 근데 손톱은 되게 사납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물드는 모습도 곱상하지 않아. 되게 와일드해. 어? 와일드한데 누가 꽃별 지으래 했어. 꽃별 군생 2만원 다부택 지금 처음이어서 여기서 한번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얼룩덜룩한 이런 스팟 이런 뭐냐 첼로 그 다음에 또 현령 그 다음에 또 불꽃여왕 이런 애들한테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팟에 물드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별 군생은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꽃처럼 예쁘구나. 세상에 너 이름 뭐야? 라즈베리 아이스 철화. 요런 라즈베리 아이스 철화가 가격이 얼마야? 18,000원 좋습니다. 자, 요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느낌이 안개꽃 보는 것 같지? 뭐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안개꽃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와, 이거 너무 예쁜데요? 몇 포트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예쁩니다. 제가 베리 종류를 좀 많이 키워봐서 아는데요. 이렇게 짤뚱하고 둥글둥글 똥똥하게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요런 철화 군생들, 요런 아가들은 요렇게 키워내기 진짜 어렵거든요. 와, 진짜 너무 잘 키우셨어요. 이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도 단련실이 따로 있어요. 종자실, 재배실 연구하는데요, 사장님이. 그리고 여기는 판매동, 그 다음에 또 체력 단련실이 따로 있거든요. 다른 하우스에. 거기에서 이거 오네요? 아니면 뭐야, 이거? 어? 나 못 보던 애 같은데. 너무 예쁩니다. 진짜 꽃처럼 예쁩니다. 잔잔한 꽃이 진짜 한 뭉탱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오늘 얘는 필수야, 필수. 요 라즈베리 아이스 철화 가격 18,000원. 포트 사이즈 14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베르테르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7.5cm 풀분에 잘생긴 베르테르. 랑콤 생각나기도 하고요. 주피터의 각을 가지고 있는 듯 느낌도 있습니다. 입장 뒷면은 전체적으로 붉게 내려왔고요. 손톱이 뒤로 살짝 넘어가는 듯 아주 작은 손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이감들도 좀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마치 메비우스 금의 어떤 핑크 버전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7.5cm 풀분의 베르테르 얼굴 하나 18,000원 밑에 엉덩이에 살짝 애기 하나 키우고 있는 녀석들도 많이 있네요. 베르테르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예쁘게 큰 녀석들, 잘 가꿔진 녀석들, 제가 어떤 애기였는데 사장님이 어떻게 키워냈는지를 아니까 너무 좋아요. 자, 요 레드콘 군생 가격은 2만원입니다. 아유, 좀 나와볼래? 레드콘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 요렇게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제가 들고 있는 녀석은 일곱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콘 반짝반짝거리는 왁스감이 조금 강하죠. 입장 뒷면이 점점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레드콘 처음 만났을 때 종자 포트 얼굴 하나가 12,000원씩 판매했었던 다육이가 바로 레드콘입니다. 여기서 군생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죠? 자, 외드로도 키우고 있는데, 그쵸? 외드랑 군생 키우는 맛이 조금 달라요. 결국에는 군생을 키우고 싶거든요. 여기서으로 도전하세요. 레드콘 군생 가격 2만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몽슈슈 군생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몽슈슈 군생 여러분들 요거는 분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키워왔던 녀석이고요. 목대가 지금 나왔을 정도로 오래 묵은 녀석이에요. 목둥이. 그리고 여기서 혹시 요거 번식을 적심 자국이 있는 건가? 한번 볼까요? 보이지는 않는데 너무 오랫동안 키운 몽슈슈 군생 요거 가격 3만원. 여러분들 몽슈슈가 예전에 진짜 가격대가 높은 녀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격대가 착해졌어요. 얼굴 하나가 몇만원일 때가 있었죠. 몽슈슈 레드
사탄, 그 다음에 홍등, 요런 애들은 모아놓고 같이 보는 재미가 있는 녀석들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예뻐질 일만 남은 몽슈슈 군생 3만원. 사이즈 좋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보는 몽슈슈는요, 바닥에 납작 붙어가지고 이제 막 성장을 시키는 녀석들이라면, 우리 구름다육의 몽슈슈 애기들은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저렇게 굵어요. 이렇게 오래 묵은 애기들은 털다 보면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매니아님들께서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와, 나 진짜 이렇게 독특하고 약간 특별한 다육이 찾았는데 하시면 몽슈슈 군생 어떠실까요? 여기서 가격은 3만원, 보드 사이즈는 12cm 보드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쁘다. 진짜 화가 나게 예쁘네. 자, 다음은 카시오 적금 3두 군생 15,000원. 도대체 너는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내가 쌍두를 심었는데 보트 사이즈 12cm 보트 연꽃처럼 예쁩니다. 사실은 연꽃보다 더 예쁩니다. 환엽에다가 이렇게 그냥 두툼하고 심지어 입장 뒷면은 짠 이렇게 붉게 물들고 백분도 있죠. 삼두군생 너무 예쁘죠. 제가 요거를 물구멍이 없는 동그란 달 항아리 같은 그 물구멍 없는 꽃병에다 심었는데요. 딱 심고 나니까는요 곤충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얘는 얼굴이 세 개라서 그런 느낌 아닐 것 같아요. 요 녀석도 목대가 있네요. 여러분들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5,000원 가성비 정말 좋은 카시오 적금 목대군생입니다. 목대 왜 자꾸 그래? 목대 있는 애들이 여러분들 분리하실 때, 이거 흙 털 때 분리 가능성 있으니까 조심하실 거는 주의사항이지만은, 목대가 있는 다육들은 분갈이하고 그 다음에 분갈이 이후에 관리가 정말 수월합니다. 정말 너무 예쁩니다. 진짜 카시오 적금도 한 100개 키우고 싶습니다. 저는 얘는 좀 다른 버전이다. 카시오 적금이 환엽 버전이 있고 이렇게 날랜 버전이 있는데요, 요거를 더 많이 선호하세요. 아시는 분들은 요게 진짜 카시오 적금 얼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요거 귀합니다. 자, 이렇게 카시오 적금 이렇게 환엽 버전도 있고요, 날랜 버전도 같이 있네요. 자, 요거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뭐요? 프라다 군생 가격 25,000원입니다. 아우, 프라다. 제가 알고 있는 프라다의 얼굴하고 살짝 다르고 플로리디티의 얼굴이 좀 많아가지고 플로리디티의 브래들리 이런 얼굴이 있어서 그렇구나. 포트 사이즈 14cm 포트 프라다 군생 가격 25,000원. 제가 프라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치킨 브랜드 있어요. 프라닭 아니고 프라다. 명품 프라다. 자, 요 녀석은 여러분들 색감이 이렇게 예뻐지는 거. 어머! 넌 내꺼. 예쁘다. 요 녀석도요, 약간 입장에 변이감이 조금 많이 있네. 변이감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생장점 분지가 잘 일어나서 자연적으로 풍성한 군생 수영을 이루어주는 녀석이네요. 예쁘다. 사랑스럽다. 어떻게 물들지 감이 잡힌다. 14cm 포대 풍성한 프라다 군생 가격 25,000원입니다. 다음은 아미스타 군생 10,000원입니다. 아미스타는 얘 머리빨이 상당히 많다. 4두, 보통 4두 이상의 요 아미스타 군생 가격 10,000원인데요. 어머, 사장님 어디서 이렇게 희한하고 예쁜 애들만 이렇게 골라갖고 오셨대. 약간의 변이감들이 같이 섞여있네요.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의 요 아미스타 군생 10,000원. 베란다 거리대에서도 부담없이 키우실 수 있는 사이즈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목대가 나오는 다육이고요. 새빨갛게, 시뻘겋게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무서우니까 새빨갛게 물이 드는 다육이 아미스타 군생은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문, 너 뭐야? 아트델리도 10,000원? 와, 좋다. 거리대에서 다육이 키울 때 목대 있는 다육들 은근히 좋아요. 긴 롱분에다가 식재하는 것도 좋고요. 자리 공간 덜 차지하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하거든요. 여기서 목대가 있습니다. 얼굴은 3개인데 가격 너무 착하네요. 제가 아트델리를 여러 버전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예뻐지는지 알고 있죠. 아트델리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얼굴 3두군생 아트델리가 10,000원. 가격 너무 착하죠? 10,000원 입고되었습니다. 문 불꽃여왕 군생 20,000원입니다. 보드 사이즈 12cm 보드. 얘는 앞만 봐도 여우별하고 또 뭐가 있더라? 또 뭐가 있더라? 혈룡하고
좀 느낌 비슷해요. 느낌 비슷한데 진짜 얼룩덜룩하게 짤뚱하게 입장 뒷면은 벤바데스의 각을 가지고 있고 손톱도 제법 있는 녀석입니다. 불꽃 여왕 예쁘게 키우고 계신 분들은 자랑 한번 해주세요. 버트 사이즈 12cm 포대의 불꽃 여왕 군생 가격 2만 원. 사이즈 큰 녀석이에요. 우리 구름다육에는 불꽃 여왕 작은 사이즈 만 원도 있기 때문에요. 요거 구매하실 때 요거 가격 헷갈리지 않도록 가격도 꼭 함께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너의 이름은 먼노샤넬 군생 18,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먼노샤넬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이렇게 예쁘게 들어앉아 있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반딱반딱 굳어가면 안 되고 너는 덩치를 조금 키웠으면 하는데 저는요 요즘에는 요런 애들 먼노 그다음에 요런 샴페인 계열의 요런 애기들은 이렇게 작게 굳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버 사이즈 한 15cm 요 포트는 적어도 넘쳐나도록 좀 그렇게 살을 찌웠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게 눈에 볼 것도 있고 그게 좀 즐기고 좀 힐링이 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그러니까 요거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키우시긴 하겠지만은 조금 더 키워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노샤넬 군생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오, 예뻐라.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아우렌시스 군생은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색감 진짜 예쁘죠? 여러분들, 아우렌시스는 가격도 착한데 색감도 예쁜. 가성비로 치면 정말 좋은 녀석이에요. 저는 요 녀석은 진짜로 정말 추천드리고요. 짤뚱하고 통통하게 물 들어가는 모습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그러면 요런 비슷한 계열의 다육들을 다 좋아하게 되시거든요.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의 아우렌시스 군생 7,000원. 7,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좋다. 엠버로즈 군생 18,000원. 포트 사이즈 14cm 포트 엠버로즈. 헉, 너무 좋아요. 진짜. 군생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격도 너무 좋아요. 14cm 포트 엠버로즈 군생 가격 18,000원입니다. 와, 진짜. 다브댁은 어떤 거? 저는 찜 했어요. 저겁니다. 찜. 찜 했어요. 자, 대부분 사도위생 군생. 사두이생 사두이상 군생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엠버로즈 군생 18,000원. 팥죽 색감 입장 뒷면의 라인이 살짝쿵 좀 옅은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처음에는 로망이랑 닮았어 막 이랬었는데 안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쁜 그런 모습 지금 가지고 있죠. 요 엠버로즈는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나탐나 아르티오 25,000원. 요거 어떻게 클지 진짜 궁금한 녀석. 반짝반짝 젤리감이 굉장히 강한 녀석이죠. 포트 사이즈 16cm 포트의 아르티오 군생 가격 25,000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요 녀석은 진짜로 궁금해요. 어떻게 예쁘게 요 사장님께서는 요거 보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예쁘게 요거 젤리젤리한 그런 느낌으로 클것 같죠.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특히 캠핑장에서 다육이 키우고 계신 매니아님들께 추천드립니다. 16cm 포대 아르티오 군생은 25,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애슐리 군생 25,000원입니다. 요 애슐리 군생 보면서 야, 얘는 뭐야? 어디서 예전에 그 우리 그 트럼프 있잖아요. 돌기 트럼프. 그 트럼프의 어떤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롱기시마 교배 중에 그런 느낌이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약간 독특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우리 크레용, 그 다음에 와콤, 요런 거 키우셨을 때, 그런 애기들 느낌 조금 많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애슐리 군생 25,000원. 포트 사이즈 16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물이 들어오는 모양이 엘샤처럼 예쁠 것 같거든요. 엘샤 좋아하시는 분, 애슐리 도전해보세요. 가격은 2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앙떼떼 군생 4만원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 녀석은 진짜로 매력 만점의 색감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부는 없어요. 약간 왁스감이 조금 더 강한데 통통한 이런 입장 모습에 물드는 모습이 스팟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해요. 너무 독특하고 삼두군생 살 진짜 통통하게 잘 올려놓으셨죠? 앙떼떼 삼두군생 4만원. 와, 추천 강추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환엽 주피터 금 가격 8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진짜 예전에 요거 같으면 수십만원, 기십만원이라고 진짜 이야기할 환엽 주피터 금 8만원 소개해드리는데요. 단수가 요렇고요. 금이 요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상공에서 보면 요런 느낌. 환엽 주피터 금은 8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라우에스트 가격 10,000원입니다. 와, 진짜 예뻐졌습니다. 완전 이제 요 녀석이, 여러분들 저기 보세요. 정말 색감이 너무 매력 있지 않아요? 손톱 끝에 약간 형광빛에다가 색감 자체가 분홍분홍하고, 여기 안, 바깥쪽은 약간 둥글납작한데, 이 안쪽은 약간 조금 이렇게 약간 뾰족한 이런 느낌이 있고, 얘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나 봐요. 라우에스트 연석 가격 10,000원. 포트 사이즈 11cm 포트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신비한 색감으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죠. 라우에스트의 끝판, 예쁜 끝판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우에스트는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리엘 철화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와, 제가 아리엘 철화 아리엘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요런 녀석들 만나면 진짜 반가워요.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의 아리엘 철화가 16,000원입니다. 아리엘 한동안 요 녀석이 한동안 안 나왔어요. 성장 속도가 조금 느리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리엘은요, 내가 아리엘 좋아해라고 하시면 만났을 때 품어서 키워두시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더 좋아요. 저는 나중에 어느 순간 갖고 싶어도 이 녀석 수급이 어려운 녀석. 아리엘 철화 10cm 포트의 요 철화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레드 환타지아 군생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0cm 포트 레드 환타지아 3두, 4두 군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물은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짤뚱하고 통통한 엽성을 가지고 있죠. 레드 환타지아 같은 경우에 색감 물드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엘샤 좋아하시잖아요. 그 엘샤 요런 애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 레드 환타지, 체리 환타지, 핑크 플로라 요런 애기들이 다 비스무리하게, 근데 엄청 짤뚱하고 통통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요 레드 환타지아 군생 가격 18,000원. 공간에 대한 부담 있으신 분들 거리대에서 예쁘게 키우실 수 있는 사이즈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핑크 스텔라 8,000원입니다. 이야, 가성비 진짜 좋다. 핑크 스텔라는 정말 가성비 좋은 다육이로 유명합니다. 종자포트였을 때도 이 녀석은 예쁘지, 값싸지, 진짜 그런 애기였거든요.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이 녀석은 지금 5두, 대부분 4두, 5두 군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핑크 스텔라 군생 가격 8,000원. 이 녀석은 지금 약간 녹빛이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요, 얘는 결국 진한 분홍색. 흰분홍에다가 약간 보라, 다크한 보라 색감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핑크 스텔라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라피네 군생 12,000원입니다. 와, 라피네는 군생으로 꼭 키워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철화도 꼭 키워보시기를. 라피네 같은 경우에는 물 도는 모습이 정말 독특하게 너무 예뻐요. 지금은 물이 다안 들어와서 여러분들께서 상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은, 요 라피네가 여러분들 백분이 되게 강한데, 진한 붉은빛이 얼룩덜룩 들어가요. 얼룩덜룩하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턱시판과 라우이의 교배적 라피네입니다.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의 요 라피네 얼굴이 참 예뻐요. 딱 라피네 얼굴이거든요. 라피네도요, 여러분들 종자마다 턱시판의 얼굴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턱시판 얼굴 많은 애들보다 라우이 얼굴 많은 애들이 솔직히 더 예쁘거든요. 요 녀석은 라우이 얼굴을 많이 담은 녀석들이죠. 라피네 군생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키스미다. 키스미 군생 8,000원 왕대박. 이거는 여러분들 꼭 사야 돼, 꼭 사야 돼, 꼭 가져가야 돼. 완전 대박 상품입니다. 왜 그러는 건데, 요 키스미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비쌌는데요. 이 키스미가 처음 나왔을 때, 얼굴 하나에 뭐 18,000원대로 그렇게 소개가 됐었어요. 갖고 그때는, 아니, 왜?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군생인데 8,000원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아. 제가 키워보니까 요 녀석이 막 이렇게 얼굴이 막 순풍순풍 그렇게 크는 녀석들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런 군생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려요. 색감은 진짜 환상적으로 예쁘게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진한 분홍빛감으로 그렇게 물이 들어와요. 8.5cm 풀분에 요거 4두 군생 키스미 가격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목은, 진짜 잘 키우셨네. 목은 10,000원입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에 잘생긴, 단수가 이렇게 높아요. 얘가 이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이거보다 좀더 작은 아가로 입고가 됐었어요. 근데 사장님 댁에서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것만 지금 벌써 햇수로 2년 차가 된 녀석이에요.
정말, 어우, 진짜 너무 잘생겼죠? 목은 만원. 용혜석은 일단 창, 우리, 창다육의 그런 느낌이 강하고, 물드는 모습이 굉장히 거칠게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요. 손톱이 아주 날렵하니 멋지죠? 요 창다육이 목은 가격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트윙클, 어머, 트윙클 7,000원. 어머, 반갑다. 제가 저이 트윙클 아는 애예요. 이 트윙클이 한번 더큰 사이즈로 나왔다가 한번 탁 나오고 없어졌거든요. 어머, 그런데 다시 왔네. 가격은 착하게 돌아왔네. 8.5cm 풀분의 트윙클 새까만 녀석 가격 7,000원입니다. 여러분들, 까망다육들 중에서 요 트윙클이 제가 얘 보면서 야, 너는 진짜 오글게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트윙클 7,000원. 보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키핑장에 제가 요 트윙클을 키우고 있거든요. 트윙클 반갑다. 외두 가격 7,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긴니핑키 군생 가격 18,000원입니다. 포드 사이즈 11cm 포드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됩니다. 긴니핑키는요, 요 녀석이 저는, 나는 처음 봤는데, 라고 했는데, 있었던 다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인디안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프릴이 살짝 잡히는 걸 보면은, 느낌이 저는 런요니도 닮은 듯하고, 사비아나도 닮은 듯하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요거, 진짜 백분이 정말 많이 이렇게 발려진, 인디안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오는 기니핑키.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목대도 조금 생긴답니다. 기니핑키 가격은 1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미리네 군생 가격 만원입니다. 와, 진짜 예쁘다. 멀리서 보고, 너 애기리 아니? 라고 했었는데, 미리네네요. 미리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쯤에 정말로 정말로 많이 구매해서 키웠던 다육입니다. 외도 하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예뻤던지, 이 미리네는요, 제가 진짜 보면서, 너는 시대를 잘못하고 난 까망이다. 라고 했을 정도예요. 미리네 군생 가격 만원. 포드 사이즈 10cm 포드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형광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오는 미리네입니다. 진짜 사랑스러운 녀석이죠. 미리네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탑핑크 군생 만원입니다. 저는 탑핑크를 참 좋아합니다. 요 녀석은요, 여러분들, 피카츄 같은 그런 느낌? 살짝 로잔나가 엄청 말라 비틀어진 거, 그살 빠진 로잔나라고 해야 될까요? 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요 10cm 포트의 군생이죠? 탑핑크 가격 만 원. 요 녀석은 여러분들 덩치를 조금 더 키워주세요. 그렇게 키운다면 얼굴 하나하나가 존재감 있게 돼서 더더 예쁘게 힐링 받으시면서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핑크는 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벨루가 군생 가격 12,000원입니다. 벨루가도 예쁘죠. 벨루가 포드 사이즈 11cm 포드에 3도 이상 벨루가 12,000원. 벨루가는 여러분들 빨갛게 물이 들어와요. 빨갛게. 지난 시간 우리 구름 다육이 가성비 최고 군생이 있었는데 그 녀석하고 같은 라인에 가득 놓고 키우는 녀석인데 벨루가 3도 군생 12,000원입니다. 이 녀석은 여러분들 진짜로 새빨갛게 물이 들어와서 진짜 보시면 물 드는 거 보면 진짜로 놀랄 정도로 빨갛게 물이 들어오거든요. 벨루가 군생 12,000원입니다. 다음은 그린서프 군생 5,000원입니다. 제가 요 그린서프 군생 보고 깜놀했잖아요. 이렇게 그린서프를 짤뚱하게, 동글동글하게, 요렇게 굳혀놓기 쉽지 않아요. 와, 구름다육 사장님, 능력자입니다. 알고 봤더니 들어와서 키운 지 한참 됐다는. 예쁘죠? 너무 예뻐요. 오, 진짜. 그린서프 군생 5,000원. 요렇게 만들어내기 쉽지 않거든요. 짤뚱하고 뚱뚱하게. 아모에나 느낌 되게 많이 나죠? 맞아요. 아모에나하고, 원종 아모에나하고, 룬데리하고 교배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쁩니다. 요 그린서프 가격은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사인은 없어요. 속에 사인은 없는데, 벨라지오하고 그린서프하고 같이 놓으니까 비슷하기도 하고, 어머, 얘는 군생이 더 크니까 더 좋은데? 이거 더 좋은데? 사이즈 크니까? 벨라지오는. 기억도 안 나는데 벨라지오 만 원. 얘도 엄청 무거워져 있네. 제가 요런 종류 키워보면 진짜 요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좋다. 여러분들, 그린서프 살려고 하셨던 분들, 그린서프랑 벨라지오, 야, 그린서프는 오른쪽에 5,000원, 벨라지오 만 원이니까 같이 보고 선택 한번 해보세요. 그린서프, 벨라지오 보여드렸습니다. 신상, 브랑체리 7,000원.
얘는 백분은 되게 강해요. 백분이 되게 강한데 어디서 보지 못한 그런 입장 모양을 하고 왔어. 신상 다육이 브라운 체리 7,000원. 요거 8.5cm 풀분해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약간 까뭇까뭇한 그런 느낌의 약간 베리 얼굴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독특합니다. 브라운 체리 7,000원. 얘는 어떻게 클지 저기 궁금해요. 보나마나 예쁘겠죠? 변이감 손톱끝이 약간 꼬부러져가지고 변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운 체리 외두 가격은 7,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백진주 쌍두 가격 12,000원. 어머, 삼두도 있어. 깜짝이야. 백진주가 여러분들 물든 모습 한번 볼까요?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백진주 보고 그냥 홀딱 반해서 무조건. 아우, 노래 가사가 갑자기 노래를 못해가지고. 10cm 보드 백진주 쌍두 가격 14,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입장 안쪽에 살짝이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부댁이 좋아하는 베리 블루 서프라이즈. 아, 그래. 그거 멕시코 스노볼 같은 멕시코 스노볼이 그냥 납작하게 그냥 둥글둥글하게 그냥 뚱뚱하게 살쪘을 때 요런 느낌일 것 같은 느낌. 그쵸? 예쁩니다. 백진주 쌍두 가격 12,000원. 12,000원인데 요런 색감으로. 이게 베리 얼굴을 하고 있지만 베리에서 보기 어려운 이런 색감을 갖고 있어요. 저는 베리를 이렇게 예쁘게 색감을 들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 백진주 쌍두 12,000원 소개해드려요. 이번 시간 구름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상 다육이 왕창 소개해드렸고요. 가성비 정말 좋은 군생 다육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다육이 정말 예쁘게 키우기로 진짜 제가 정말 칭찬해요. 매장 정말 깨끗하고요. 여러분들 주말에 놀러 오셔서 직접 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진짜 재미있어요. 어떤 농장보다도 다육이 관리, 그다음에 다육이 키우기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칭찬하는 구름 다육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